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커피를 즐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만 있을 뿐. 안녕하세요. 나만의 커피를 만나는 곳, 그린이시 커피입니다. 오늘은 드립커피 입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인분 핸드드립커피 내리는 법, 원두 양과 물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에 보면 드립커피 내리는 법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따라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영상들을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에 대해 잘 몰라도 누구든지 따라하기 쉽도록 요즘에 제가 즐기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커피를 즐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만 있을 뿐이죠. 많은 분들이 커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저렇게 해야 하나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딱 잘라서 정답을 말해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정답이.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내 입맛에 맞는 기준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게 그냥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두와 물 비율을 정해놓고 내가 마실 커피잔에 바로 커피를 내려주면 되거든요. 먼저 원두 20g을 준비해주세요. 신선한 원두, 스페셜티급 원두를 준비하면 더 맛있겠죠. 저는 평소에 자주 즐기는 케냐 스페셜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로스트 스타일은 미디엄이에요. 드립커피에 적당한 분쇄도로 갈아주시고요. 물을 30g 정도 부어서 불려줄게요. 약 30초 후부터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반복해서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100g까지 부어주는데요. 100g이 조금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씩 천천히 부어주는 거예요. 커피 향미가 충분히 진하게 우러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참고로 드립커피용 주전자를 드립포트라고 하죠.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초보자분들은 물줄기가 얇은 드립포트가 사용하기에 훨씬 편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이죠. 자, 이제 원두 20g에 물 100g을 천천히 부어서 진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커피잔에 그대로 물을 110g 더 부어주세요. 110g은 제가 요즘 이렇게 마시고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이렇게 커피를 내려보면 누군가에게는 진하게 또는 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맛을 보면서 물을 얼마나 넣을지 취향에 맞게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1인분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법, 원두의 양과 물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커피를 즐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만 있을 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 원두 선택이 고민되시나요? 댓글로 좋아하는 취향을 남겨주시면 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를 추천해드립니다.